토토의 털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털갈이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토토를 위한, 네, 그래요. 토토를 위한 빗을 준비했습니다. 자, 빗어주개 브러쉬. 일상공감에서 만든 건데, 원터치로 털뭉치 제거할 수 있는 게 좋고, 피부살 끝에 쿠션이 있어서, 쿠션이 돼 있어가, 보시면 쿠션이 돼 있죠? 이것 때문에 피부 자극도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빗살도 좀 촘촘한 편이어가지고 잘될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개봉. 네. 자, 요렇게 생긴 빗입니다. 요 버튼이, 네, 일괄로 한 번에 털뭉치를 제거하는 버튼이네요. 그리고 요 부분 보시면은 그립감이 괜찮게 되어 있거든요. 잡기가 편하니까 토토 빗질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할 때는 털이 난 결대로 살살 빗어주는 게 좋고, 빗질이 끝난 후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밀어내서 털뭉치를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챙겨주면서 빗질을 하면 되는데, 자, 과연 우리 토토가 좋아할지, 그리고 빗질도 잘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토, 우리 빗질할까? 빗이야, 토토. 이거 빗이야. 놀라지 말고. 빗이에요, 토토. 빗질을 해줄게요. 네, 토토가 많이 당황스러워하네요. 토토, 왜? 시원해? 아, 진짜? 토토, 무슨 자세야? 토토, 아파? 이거 아파? 왜 그러지? 아니, 근데 빗이 오랜만에 이런 빗이라서 당황하는 것 같아. 시원해? 두근두근하네. 그랬죠요, 그랬죠요. 배좀 할게요. 알겠어요. 소리 지른 거예요? 아파? 살살 할게. 다리, 된 거야. 이렇게 하라고. 시원해? 괜찮지? 그냥 오빠 옆이라서 좋은 것 같아. 그치? 일단 그럼 됐지 뭐. 덕분에 빗질이 잘 되면. 시원하지? 털뭉치 제거를 위해서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쭉 눌러주면 털뭉치가 이렇게 싹 나아지죠? 이렇게 쓱 걷어내면 한 번에 제거가 좋다. 편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빗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번에는 요 정도 나왔는데, 다음에 털뭉치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는지 한번더 후기 사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분 만에 털을 제거한 양입니다.
털갈이가 얼추 끝났는데도 이 정도의 양이 나오는 거 보면 관리가 아주 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하게 털 제거할 수 있는 고양이 제거용 빗, 털 제거용 빗 추천합니다.